노르웨이를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돈이 많은 나라, 또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온 도시의 지하가 다 주차장이에요. 각 건물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 도로들을 다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대형으로 이제 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막 어디가 어딘지 정말 한번 들어갔다가 큰일이야. 그 차 있는 거 잊어버리면 그 어느 건물 지하에 해놨는지를 모르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새로운 나라로 여러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둘이서 이분 모시고 한번 세계여행 떠나봐야죠.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참 많은 나라들 또 다녀왔는데 남태평양 쪽에 따뜻한 나라들을 많이 다녀왔는데 네. 이게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언제 좀 짠물 냄새 안 나는 육지로 가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좀 우리가 아는 좀 큰 나라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네. 마침 또 오늘이 12월 1일인데 네. 날도 추워지고 그래서 추워진 김에 추운 나라를 좀 한번 추운 나라 갑니까? 예. 네. 또 뭐 북극가요? 북극 밑에 있는 북극 밑에 있는 나라죠. 북극 밑에 있는 나라? 예. 러시아? 뭐 어린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죠. 이 나라 배경으로 나왔던 여러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죠. 북유럽이구나. 북유럽. 그렇죠. 북유럽이죠. 북유럽 중에서도 그 21세기에 제일 히트쳤던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면 아마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 예. 예. 그다음에 뭐 2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반지의 제왕 했던 그 나라들의 다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바로 이 나라죠. 아, 그래요? 예. 어디입니까?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 난 겨울왕국의 배경이 노르웨이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게요? 그게 노르웨이인 걸 어떻게 알아요? 노르웨이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노르웨이 그러면은 수도 뭐 옛날에 지리 문제 많이 나오죠. 헷갈리잖아요. 스웨덴은 스톡홀름. 뭐 네.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는 헬싱키. 노르웨이는 오슬로. 근데 우리가 오슬로는 그래도 뭐 이리저리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여행도 혹시나 다녀보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노르웨이 여행을 갈 때 제일 좋은 지역은 그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쪽 서쪽에 있는 베르겐이죠. 베르겐. 베르겐. 예, 베르겐이라는 동네가 이제 겨울왕국의 배경이에요. 그 겨울왕국 처음에 나올 때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그 집들, 무장한 집들이 있고 하는 이제 딱 그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베르겐은 지금도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쯤 될 거예요. 그 노르웨이 세 번째 도시 정도 되는 동네인데요. 중요한 항구 도시죠. 우리로 치면 인천 또는 부산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슬로도 이제 바다가 접하고는 있는데, 예. 그 오슬로에서 만약 배를 띄워서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이제 삥 돌아 나가는 셈이고, 밑에 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베르겐은 바로 대서양이랑 닿아 있으니까 훨씬 이제 편하겠죠. 이제 보면. 그래서 옛날 세계사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을 이제 한자 동맹이라고 예. 상업 그 동맹 그 구성원 도시였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에 여기를 이제 다녀와가지고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베르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지도로 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 진짜 그 해안이 엄청 복잡하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뭐, 피오르드.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피오르드 또는 이제 피오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독특한 지형이 이제 이 노르웨이 이제 상징인데. 네. 그러한 그 피오르 사이에 이제 옛날서부터 자리 잡은 오래된 동네가 이제 베르겐이고요. 그래서 네. 뭐 노르웨이 관광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마을이 뭐 정확히 똑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이렇게 해변가에 집들이 막 이렇게 예, 있고. 아기자기하고요. 네. 다녀보면 또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온 도시에 지하가 다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 예, 그래서 그 호텔에 가면 어디다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쪽이 지하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각 건물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 도로들을 다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대형으로 이제 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막 어디가 어딘지 정말 한번 들어갔다가 큰일이야. 예. 그 차 있는 거 잊어버리면 그 어느 건물 지하에다 해놨는지를 모르면 새삼 그때 제가 이제 베르겐에 갔을 때가 이제 그 노르웨이 막 구석구석 정말 하루 종일 돌아도 사람 거의 못 볼 법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베르겐 오니까 야 정말 대처에 나온 느낌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아기자기한 이제 동네인데 어쨌거나 노르웨이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이제 뭐 겨울왕국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보면 막 어마어마한 폭포가 막 떨어지고 절벽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풍경이
노르웨이 가니까 그냥 집 뒤에 있는 풍경이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배경이요? 예, 막 깎아지른 막 절벽, 그다음에 거기서 막 수백 메달을 떨어지는 폭포들, 막 이런 절벽, 예. 이런 풍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지의 제왕이 보면. 예. 그 뉴질랜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한 데는 뉴질랜드인데 네. 제가 노르웨이 갔을 때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제가 묵었던 숙소 뒤편이 다 그냥 천길 낭떠러지 폭포가 한 다섯 개씩 떨어지는데 그냥 동네 뒷풍경이 저런 풍경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노르웨이는 뭐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오르드도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뭉크 절규 있죠, 절규. 예. 아, 뭉크에. 이 3% 경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르웨이 그럼 석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석유가 나는. 예. 석유 덕택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낭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오로라가 또 유명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로라. 예. 그래서 뭐 노르웨이를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돈이 많이 나는 돈이 많은 나라. 우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 예, 그게 이제 노르웨이 숲 우주를 이제 노르웨이 숲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가구라고 봐야 되느냐, 뭐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아, 예. 그게 노르웨이 가구면 정말 느낌이 확 달라지는구나. 노르웨이 숲 그러면 왠지 자작나무 쫙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숲도 많죠. 숲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숲보다는 저는 가구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세계에서 제일 복받은 나라. 예, 제일 복받은 석유가 나라죠. 나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나라가 진짜 이게 로또 되는 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예, 로또 되는 나라인데 로또 되는 나라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뭐 베네수엘라도 보고 많은 나라를 석유 많은 나라를 봤지만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걸 잘 관리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행을 뭐 그렇게 쏙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노르웨이. 노르웨이. 예. 왜 가신 거예요, 거기는 참? 여기 간 이유가 그 요즘에 다시 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CCS라고 그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예. 그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떼면은 거기서 배기가스에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따로 끄집어내는 게 포집하는 게 캡처고. 네. 그럼 캡처를 한 다음에 이걸 어디든가 처박아 놔야 되잖아요. 예. 스토리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처박기 제일 좋은 데가 예전에 가스나 석유 캐놓고 난 네. 남은 그런 지하에 큰 구덩이가 있으면 예. 거기다 밀어놓으면 제일 좋겠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잘 보장이 될 테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북유럽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이제 스타토일이라고 그 노르웨이 국영 석유 회사 지금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에키노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 스타토일에 같이 가신 분이 다짜고짜 메일을 썼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 CCS라는 거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려고 한다. 안내해 줄 수 있냐? 예, 네, 다짜고짜 보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공공기관에서 출장 가면은 주로 여름에 많이 갑니다. 예. 근데 여름에 가면 대부분이 다 쉬어요. 그 나라 사람 그 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데 본사로 보냈더니 현장으로 넘겨줬는지 갑자기 현장에서 메일이 답신이 왔어요. 뭐 언제 사이까지 오면 있을 수 뭐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여기 좀 멀고 되게 험하고 그런데. Are you okay? 오겠냐? 아이고 뭐 그래서 오라는데 당연히 가야지. 돈 내고라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갑시다. 그래서 결정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몽스타드라는 곳이었어요. 네. 몽스타드라는 곳이었는데 베르겐에서 이제 차로 한 몇 시간 이제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일정을 짜는데 되게 고생했어요 처음에. 왜 고생을 했냐면 이게 그 당시 어디야라고 지도를 보면 이제 구글맵 막 그 당시 나왔을 테니까 네. 이제 열심히 이제 보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구글맵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제 시간 안내가 네. 되더라고. 근데 야 키로수가 몇십 키로 안 되는데 뭐 몇 시간씩 걸려 왜 이래 이렇게 보면은 그랬더니 중간에 가는데 피오르드를 몇 개 건너야 되는데 이제 대도시 주변에는 피오르드를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외진 데로 가면은 배가 다녀요. 아 배에다 차를 실어야 돼. 네, 차를 실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배가 그, 3시간에 한 번씩 오는구나. 이게 이제 그 교통이 활발한 데는 뭐 5분 간격이에요. 배 두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뻔히 보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한 4편 뭐 여름철에는 한 8편 이런 식으로 이제 확 줄어드는 곳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다녀야 되니까 예, 시간 잘못 맞추면은 일찍 가봐야 바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참 가서
보고 많이 배우고 막 네, 노르웨이 아저씨들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네. 막 농담처럼 한국에서 여기까지 갖다 주면 우리가 잘 싼 가격에 저장해 줄 테니까 아, 탄소 갖고 와 네, 이산화탄소 갖고 오면 잘 저장해 줄게 그랬는데 그 다음 수업도 잘 진행이 안 됐죠. 그래도 진짜 탄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가스잖아요. 예. 액체인데 이걸 압축을 해놓으면 부피가 확 줄죠. 이산화 가스. 이산화탄소를 이제 액상으로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과제예요. 그래서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이제 보통 지하 깊은 데 집어넣으면은 네. 압력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겠죠. 부피가 확 줄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층에다 집어넣는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지층에다 집어넣었다가는 잘못하면은 막 퍼져 나오면서 그렇겠죠. 지층을 또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이제 겁을 또 내시는 곳도 있고. 아. 또 뭐 일본이나 이런 곳은 이제 바다 깊은 곳에 밀어넣자. 액화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 액화도 되지만 이제 액화 되죠.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부러 에너지를 써서 액화를 시키는 것보다 그냥 네, 자동 압력으로 이제 높여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구나.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베르겐 공항에 내리자마자 렌트카를 딱 빌렸는데 스틱 차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같이 가셨던 분들이 아, 나도 좀 도와줄게 했는데 아무도 3박 4일 내내 아무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운전 못 해? 아니요. 하셨긴 했는데 하도 손 뗀 지 오래되신 것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왕복 1차로에 막 청길 낭떠러지에 막 너무나 막 이 헤어핀 막 그 절벽을 가로지르는 막 폭포를 넘나들면서 막 이런 길들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폭우에 그런 절벽에 막 이런 거를 헤치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잘 없었으니까 노르웨이는 여행 가면 렌트카 빌려야 되겠네요. 아,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보통 오슬로에 가셔가지고 송내피오르드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코스를 가시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맛보기인 것 같아요. 진정으로 다니시려면 차를 빌리셔서 돌아다니시고 중간에 이왕 더 좋게 하시려면은 캠핑?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걸 내륙을 봐야지. 저도 바깥에 바다에서 피오르드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 해안이랑 뭐 별다를 바가 없어요. 피오르드는 그 바다 쪽으로 갈수록 멋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넓어질수록 보니까 넓어질수록 멋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내가 이걸 왜 보러 왔지? 확 좁아져야 좁을 때가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오르드 타고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저 한쪽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30분 정도가 정말 멋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 그냥 익숙해진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노르웨이를 되게 좋아해서 오늘 네. 마침 또 이제 12월도 되고 해서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지금 계속 이제 사진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여기저기 보는데 노르웨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군요, 정프로. 아, 진짜 멋있다. 제가 노르웨이에 대해서 노르웨이 분을 처음 만난 게 한 20년 전에 처음 뵀었어요. 2000년대 초반쯤에 그 저 아는 선배님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희한하죠. 노르웨이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잘 없었는데. 근데 스키장 관련한 일을 그때 하게 돼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자기가 한번 모셔왔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예요. 정말 뚱뚱한 배도 나오시고 막 이렇게 이 얼굴 아주 좋게 생긴 산타 할아버지 같은 정말 그러신 분인데 이제 한쪽 팔을 다치셔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스키장 설계 전문가였죠. 그래서 지금 하이원 리조트 강원랜드 거기 스키장 만들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설계 예 자문해주러 오신 분이었는데. 정말 노르웨이 사람들이 스키를 얼마나 잘 타시는지 한쪽 팔이 이렇게 부러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스키 실력을 좀 봐야겠다고 용평 뭐 이런 데를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중에 제일 용평에서 난이도가 높은 코스에 팔이 부러졌으니까 폴을 못 집잖아요. 예. 폴 없이 그냥 너무나 이 폴 나이가 없이?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분이 유유히 그냥 아주 멋있게 그냥 쭉 내려오시는데 폴이 없어. 네. 그러니까 뭐 레벨이 다른 거죠. 늘 타고 다니는구나 거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이 있었죠 옛날에. 뭐 노르웨이 우체부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보다 훨씬 잘 탈 거야 보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노르웨이가 어딨냐 보면은 지도를 딱 보시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예. 표현되는 거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오른쪽, 노르웨이 오른쪽이 이제 스웨덴. 네. 그다음에 스웨덴 오른쪽이 핀란드. 그리고 그 남쪽으로 섬처럼 똑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섬이죠. 뭐 덴마크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를 묶어서 보통 스칸디나비아 뭐 4국 또는 3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70도에 네.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오로라가 많이 보이죠. 보셨어요? 저는 이제 여름에 가서 못 봤는데 그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거 보러 11월 달, 12월 달 이때 많이 가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면 아무래도 잘 보이겠죠. 잘 보이는데 12월, 1월은 너무 추워가지고 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 오로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아우로라 옛날에 이제 새벽과 햇살의 여신 이름에서 딴 이름이죠. 밤에 이렇게 푸른색이 이렇게 하늘에 막 쫙 있잖아요 보면은 아, 그 주로 높은 지역에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러시아, 알래스카 이렇게 하늘에 막 그 초록색 구름 같은 양털 그렇죠. 구름이 쫙 밝게 모양이 밝게 이렇게 보이는 막 변하고 막 한밤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그러면 북극점에 가면 제일 잘 보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또 극점에 가면 잘 안 보인대요. 그게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여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우주 공간에 나가면 지구를 보호해주는 이제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저것도 아셔. 세상에. 반 알렌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어떻게 보면 지구의 자기장이 이 지구 밖에 이렇게 그 세력권을 방패를 방패막처럼 AT 필드처럼 이제 네, 자기장이 있죠.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라고 하니까. 네, 자기장 그러니까 이제 두 개에 걸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주로 극지에서 나와서 네. 이 가운데 지역이 좀 두껍고 다시 또 남극으로 그렇겠죠. 들어가는 이제 이런 예. 이런 식 구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태양에서 쏟아내는 이제 태양풍이 이제 강력한 이제 자기장이 있는 그 입자들을 전자들이 이제 거기 딱 부딪히면 네. 대부분 튕겨 나가지만 또 일부는 그걸 따라서 지구상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데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오는데 예. 그게 만나는 곳이 이제 주로 극지방으로 그렇겠죠. 예, 들어오다가 예. 이제 극지방에 있는 저 고도 한 1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되는 아주 상층부에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부딪히면서 이제 따다다닥 이제 방전 현상을 있는 거죠. 수억 개의 별똥별 같은 거구나 그러면. 별똥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별똥별도 우주에 스파크? 떠다니다가 촥 스파크죠 사실은 스파크. 방전이라고 그러니까. 미세한. 예, 스파크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밑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지구뿐만 아니고 태양계 행성들 대부분이 이제 극점 주변에서 이런 오로라가 관찰돼요. 예, 어디나 이제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겠네요. 예, 대부분 이제 관찰이 화성에 가도 있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이 약하다 보니까 화성은 또 약해요? 예, 이게 자기장이 없어지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그 태양풍들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네. 자외선도 세지니까 지상에 살기가 어렵고 증발도 빨라지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 자기장이 없으면 네, 우리 보호해주는 예, 보호해주는 게 없으면은 지상에 살기가 힘들죠. 화성은 그게 날라갔고 예. 남아 있는 행성은 뭐예요, 그럼? 남아 있는 행성은 이제 저쪽 목성, 토성 이런 데도 아주 강력하죠, 이제 보면은 예. 보호막이. 예. 거기 가면 잘 보이겠군요 오로라가. 오로라가 이제 그래서 아니 노르웨이 가서 보면 되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봐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다른 나라를 못 가면 우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오로라 여행하시는 분은 오로라 예보도 있어요. 태양풍 세기가 세고 네. 지상도 바람이 별로 없고 이럴 때 잘 보이니까 구름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또 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네. 오로라를 보면 애가 똑똑하게 태어난다 이런 또 속설이 있어요. 여행사에서 만들었구나 또 오로라 여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분들은 이제 오로라 관광이 있어요. 아 산모들이.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이제 가서 배 타고 이제 저 올라가서 이제 보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산모가 그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 열 달 동안 아이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고 뭔가 핑계거림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좋은 속설이네요. 예. 머리가 좋아진다. 우리도 한번 이제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뭐 노르웨이 그러면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커 보입니다. 네네.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좀 나라가 과장이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도가 예. 예.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적은 한 3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의 한 3.8배, 한 4배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예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38만 중에서 본토는 한 32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스발바르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저 위쪽에 더 이제 극점에 가까운 섬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합해서 한 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스발바르 제도라는 곳은 인구는 한 2천 명밖에 안 사는 곳인데. 네. 이 옛날에는 이제 고래 잡으러 고래 사냥하는 이제 포경선 기지들이 있던 곳인데 고래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네덜란드,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다 기지를 설치하고 예. 서로 자기 거라고 좀 우기다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스발바르 조약이란 걸 체결을 하면서 노르웨이 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스발바르 조약이라는 게 여기다가 가입을 하면 이 주변 해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2년에 여기 가입을 했어요. 북극해 회원권이네. 회원권하기보다는 스발바르 제도, 스발바르 요 섬들이 제도가 노르웨이 거란 걸 인정해주면 노르웨이가 대신 우리 근처 바다까지 와서 이런저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이제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여기는 석탄이 되게 많이 나서 노르웨이에서 유일한 석탄 발전소가 있는 곳이 스발바르예요. 아, 땅에서.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르웨이는 정말 청정 국가라는 게 그 전체 전력 생산의 99%를 수력 발전으로 합니다. 네. 와.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깨끗한 나라죠. 여기는 그럼 뭐 저 기름 떼고 뭐 이런 게 거의 없겠군요. 예. 그래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급을 되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보급하면 이제 전기를 많이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석탄 화력을 만들어서 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대도시에서 지저분한 거를 저 어디 저 바깥쪽으로 발전소에서 빼는 거밖에 없는데 노르웨이는 100% 거의 100%죠. 100%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강해서. 절벽이죠. 피오르드에서 위쪽에 막아놓기만 하면 수백 미터짜리 그냥 낙차가 나오기 때문에. 발전소 만들기만 하면 원가는 안 드는 전기네요. 네, 맞습니다. 먹어다가 빙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급하면 이 내연기관에서 하나 바꿀 때마다 그만큼 환경이 환경이 깨끗해지는 차기 때문에 돈도 들고 예 열심히 보급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뭐 평평한 평지라서 수력 발전 못하는 나라는 예. 어쩌라는 거야 그 전기 어디서 만들어서 그래서 전기차. 대한민국이 이제 해결해야 될 지금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바람도 안 불고. 예. 아무리 봐도 당군 할아버지께서 털을 잘못 잡으셨어요. 여기는 하여튼 계속 춥겠군요. 한 70 북위 70 정도 되면 북위 70도 되면 이제 꽁꽁 얼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안 춥습니다. 우리보다 따뜻해요. 네? 우리보다 따뜻해요. 우리보다 따뜻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괜히 그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에이, 박사님 강경... 북위 네. 80도예요. 우리는 북위 기껏해야 40도 뭐 38도. 38도 이러고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더 여기는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뜨끈한 물이 옆에 돌지 않습니까? 멕시코 만류? 멕시코 난류라고 하는 예. 뜨끈한 물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예. 아니 난류라고 해도 따뜻한 곳에서 발원돼서 올라왔다 뿐이지 그게 따뜻하지는 온수는 아니지 않아요? 따뜻해요. 온수라고요, 예, 그게? 온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 지역은 알고 있는 건 도대체 뭐야? 예.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겐 이런 지역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네. 엄청 추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이 막 한 60몇 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근데 여기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도에서 2도예요. 바닷물이 온수라서? 네, 바다 옆이라서. 겨울이 영하 1, 2도요? 예, 겨울이 영하 1, 2도. 평균... 오늘 영하 우리 4도야. 뭐야? 그렇게 따뜻해요, 여기가? 예, 대신 또 여름도 시원해요. 여름은 한 9도에서 한 17도? 머리 살기 좋아. 예, 되게 좋죠, 보면은. 그래서 그 노르웨이 대도시 좀 큰 도시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네. 이제 트렘쇠라는 도시가 있어요. 트렘쇠라는 도시가 있는데 북이 한 70도쯤 됩니다. 예. 저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1월 기온이 한 영하 3.7도 정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와, 아, 여기 트렘쇠구나. 예.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반팔 입고 스키 타시는 분들이 네.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비키니 입고 스키 타시는 분들도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보면. 아, 대서양의 바닷물은 따뜻하구나. 예, 멕시코 난류 주변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위도는 더 높아도 네. 따뜻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보면. 그럼 여기 겨울에 가도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에요? 아주 춥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습도는 뭐. 높다 보니까 눈도 네. 오고 막 이러다 침해하구나. 보니까 좀 이렇게 살을 내는 좀 예, 이런 느낌은 좀 있고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뭐 이제 그리고 그 위도가 높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두컴컴하죠. 그러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베를린만 가도 11월 달에 베를린만 가도 정말 우울해지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런 지역은 확실히 그렇죠. 그럼 해안가는 좀 더 따뜻하고 안쪽 들어가면 안쪽 들어오면 좀 아무리 춥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그 난류 영향권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따뜻한.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 해병대 벌 받았구나.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네.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본인이 막 강조했잖아요. 대한민국처럼 훈련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겨울에는 알래스카보다 춥고 여름에는 어디 사막 극지 네바다 주부들만큼 덥고. 그다음에 와. 봄철에는 그 극한의 미세먼지 몰려오고, 그다음에 해안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막 해발 1000m짜리 산들이 막 줄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해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곳에 딱 풀어놓으면 훈련하기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극한 경험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전 세계 특전사 부대 전지 훈련으로 아주 좋겠네요. 우리 그래서 한국에서만 철수하면은 그러면 겨울 훈련은 알래스카에서 하고 여름 훈련은 또 데리고 저 네바다나 어디도 가야 되고 아찔하다 이거죠. 이제 보면 전사 같은 거 보면 미군이 여러 군데에서 싸웠는데 우리나라 6.25 때 뭐 장진호 전투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극한 추위였다고. 극한 추위였죠. 그렇게 추운데 싸워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끝에야 북위 40도 이런 건데.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하기가 어렵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네, 그래서 됩니다. 이 노르웨이는 인구가 참 작아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한 400만 좀 넘는 걸로 배웠는데 네. 지금 보니까 한 530만 명 정도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애들 많이 낳지만 난민도 많이 받습니다. 난민도 많이 받고요. 여기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 뭐 1인당 GDP도 있지만 그 남녀 평등도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남녀 평등이 확실하게 양성 평등이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이 말씀드리면은 한국 남성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남녀가 모두 징병 대상이에요. 아, 예. 징병제예요? 징병제예요. 징병제가 없어졌다가 이제 그 2010년 언제부터인가 다시 이제 그 징병제가 도입이 됐고 네. 그때부터 2016년부터 여성도 이제 징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평등하게 네. 가서 징집돼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노르웨이 군 복무 기간은 이제 12개월이에요. 12개월인데 실제로 이제 훈련 기간이 6개월.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기간이 6개월. 이제 복무가 또 6개월. 그래서 12개월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길어져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필수 병과라든지 너는 좀 더 복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자원 위주입니다. 자원 위주긴 한데 자원제 위주긴 한데 최장 19개월까지 이제 복무를 시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부터 이제 징집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4년 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래서 만 19세부터 21세 사이에 이제 징집이 돼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이 북유럽에 계신 분들은 덩치들이 정말 큽니다. 사람 자체의 덩치가 네 정말 커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북유럽 여기 이 나라 전화 갈 때 여기 분들은 뭐 남성이 뭐 나서서 뭐 해준다는 거를 되게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 말을 듣고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뭐 한국 남성보다 더 힘이 좋아요. 네, 짐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등짐 딱 메고 걸어가는데 오 보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 불쌍해요. 엄마한테 혼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또 여기는 이제 야외 활동하기 원체 좋다 보니까 특히 네. 이제 뭐 스키나 이런 거 야외 활동을 하면서 체력들도 좋고 되게 건강하세요. 네, 오래 사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기를 보시면 우리 월드컵 축구나 이런 거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보시겠지만 덴마크 국기랑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보면은 덴마크 국기가 빨간색 위주라면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청백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런 십자가가 이제 더 그려져 있는 건데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나중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덴마크, 네. 스웨덴 사이에 뭐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해가지고 실제로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라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14세기 때부터 한 19세기까지는 덴마크 동맹, 덴마크 연합 뭐 왕국처럼 이렇게 덴마크 영역에 이제 속해 있었죠 보면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덴마크 국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보면 여기 이 북유럽 역사를 보다 보면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가 14세기부터 한 16세기까지는 또 하나의 또 연합 왕국처럼 그래서 네. 그때는 덴마크가 짱 먹었죠 보면은. 예, 왕실간이 다 친인척이었고 또 뭐 언어도 사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사람들하고 좀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스웨덴은 떨어져 나가고 덴마크 왕국이 꽤 오래 남았다가 19세기부터는 또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 또 붙어요. 그래서 또 스웨덴 연합으로 또 붙어가지고 오래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독립을 하는 이제 그러한 또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면. 노르웨이가 바이킹들이 이 동네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오르드 안에 이제 숨어 있기 딱 좋은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 피오르드 우리는 이제 피오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피오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오르. 예. 뒤에 이제 보면은 그 D로 하는 게
그 발음이 안 돼. 무금이에요, 보면. 아. 예. 그래서 노르웨이가 이제 피오르 피오르 그런데 피오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읽어서 피오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토의 72%가 피오르드. 뭐 피오르라는 지형으로 돼 있는 거죠. 이 빙하가 깎아서 만든 이제 지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 해안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첫 번째로 긴 곳은 어디예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이것도 네. 어디예요? 그때 1위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러시아 아니고요? 아,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예. 아, 하긴 러시아는... 다 재셨을 거야. 예. 어. 이거 재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참 누가 재는지 신기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북극권이 또 이 피오르 지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 노르웨이가 해안선 길이가 한 5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킬로요? 예.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인데. 그렇죠. 그걸 또 아는 당신은 뭡니까? 아니 5만 킬로나 돼요 이게? 예. 5만 킬로 정도 되고 캐나다가 본토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북미 대륙 본토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북극 쪽에 있는 섬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만 정도 되는. 아, 캐나다가? 섬은 네, 또 한 바퀴 캐나다가. 한 바퀴 도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빙하 침식이 되면서 다 피오르 형성이 되면 엄청 이제 울록불록해지는 거죠 보면. 네, 꼬불꼬불한 게 많을수록 이제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피오르란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빙하가 네. 옛날에 쌓였다가 중력의 힘으로 천천히 밀고 내려오면서 혼자 눈만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 밑에 바위, 돌, 뭐 흙 이런 거 다 깎아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으면 이제 그 U자형 골짜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채우게 되면 이제 피오르가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여기 노르웨이도 저희가 갔을 때 보면 네. 빙하가 한참 뒤로 올라갔어요.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주차장 근처에서 바로 옛날에는 빙하가 있었는데 네. 1970년대만 해도 지금은 거기서부터 걸어서 가면은 뭐 한 40분. 정도까지 이제 빙하가 저 뒤로 가 있어요 보면은 산 쪽으로 네 산 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왜 지구 온난화니까 아 나머지는 다 흘러 내려버렸다 네, 이거죠 따뜻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요즘에 땅이 한 1c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빙하가 엄청난 무게로 이제 땅을 누르니까 네. 꺼져 있다가 아~ 이게 누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점점 올라오고 그렇다고 땅이 올라가요? 네 땅이 올라갑니다 남극 대륙 같은 경우도 얼음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눌려 있어요. 만약에 얼음이 다 없어지면 남극 대륙이 이렇게 튀어 올라. 떠요? 예, 올라옵니다. 보면. 그것도 신기하네. 신기하죠. 잠깐만. 그러면. 우리도 그럼 산을 좀 뭐 좀 깎아 몇 개 깎아서 지리산 같은 거 좀 깎아서 땅을 좀 넓혀 버리면 예. 뜨겠네. 야, 근데 이 땅 얼음이 많아서 땅이 눌려 있다가. 네, 땅이 눌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란 건 이제 녹으면 땅은 뭐 따뜻해져 봐야 그대로 땅이지만 없어지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오르 지역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멋있습니다. 네, 네. 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이렇게 싹 돌아 나가면 내륙. 예, 안쪽에서 이 폭이 좁을 때가 정말 멋있고 절경이고요. 바다 쪽으로 가면 좀 밋밋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아마 일본 사람들이 붙인 것 같은데 그 뭐 4대 피오르드 뭐 피오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송내 피오르드, 뭐 송내, 류세, 게이랑게르, 뭐 하이당에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개의 피오르드가 제일 멋있는 피오르드니까 그 관광 코스들도 사실 여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노르웨이의 수많은 피오르 가운데 예. 말씀하신 뭐 게이랑게르? 예, 게이랑게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송내. 예, 그다음에 류세도 그렇고 저 위쪽이 하이당에르 뭐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한번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엄청 좋아요. 좋고 네.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깨끗한 나라 네. 아, 노르웨이. 도대체 얼마나 이 나라들이 잘 사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됐는지 어떤 스토리들이 안에 숨어 있는지는 또 저희가 아, 이어지는 노르웨이 2부에서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노르웨이.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가보세요. 네. 좋습니다, 정말로. 여기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보니까 예. 우리 저 이케아에 가면 그 가구 브랜드 디자이너 네네, 이름 따서 만들었잖아요. 예. 똑같네. 송내 아~ 게이랑게르. 예. 아, 예. 옴나우트 이렇게 붙어 있고 보면은 그거네. 예. 아니 아까 그 피오르드 여행하실 때 예. 왕복 1차선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예. 왕복 1차선이면 차가 한 대밖에 못 간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쪽에도 차가 올 법한 지역들 그러면은 이제 그 숨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차를 대놓고 아, 잠깐 뺄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평소 그런 도로들은 겨울철에는 거의 통행이 불가해요. 안 돼요. 특히 왕복 1차로 이런 지역들은 그렇겠죠. 네. 통행이 이제 안 돼요. 왜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폴대가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막대기들이 꽂혀 있는데 이 막대기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면 겨울에 눈이 올 때 얼마만큼 오는지를 표현하는데 까마득하게 쌓이는. 아, 길이 눈에 잠긴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지역이니까 굳이 막 억지로 제설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 지역. 홍설. 예. 어마어마하게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정말 겁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은 그 캠핑카를 끌고 온 유럽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겠네. 예, 왜냐면 여기는 물가가 비싸가지고 호텔에서 못 자는구나. 호텔에서 호텔 값도 비싼데 또 한 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호텔도 많지 않다 보니까 캠핑카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텐트를 치고 자시는 분도 계시고 네. 캠핑카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캠핑카들은 기본적으로 이 떡대들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차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서 딱 만나면. 아 정말 아찔합니다 보면은. 와우. 거기다가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관광 버스들까지 이제 막 몰려 다니거든요. 왕복 1차선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깎아지는 절벽을 이제 막 헤어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맞은편에서 45인승 버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지? 첫날에 그런 길을 딱 만났는데. 후진. 후진할 수가 없죠. 왜냐면 급경사기 때문에 제가 후진을 해서 그거를 다시 올라가 봐야 계속 길이 좁기 때문에. 제가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40cm, 45cm 정도 여유가 있어요, 제가. 응? 네,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네. 그 밖에는 절벽? 절벽이고요. 세상에. 바리케이트 같은 거 없어요? 네. 없어. 그래가지고 첫날이니까 정말 막 야. 눈으로는 그러니까 이성으로 감성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비켜줬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사람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런 건 두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알아서 그냥 달리면서 석 비켜갑니다 서로. 어쩌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이 나 운전 안 해 막 이제, 이제 그러셨던 이제 기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노르웨이 1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되는 노르웨이 재밌는 스토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